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황운하 이 가발은 지글도 아니고 화장대 교수 글을 가져다가 이재명을 압박을 하는데 이 황운하 100% 가발이란 거를 확신할 수 있는 사진을 찾았어요. 뒷머리 뜬 거랑 부자연스러운 통가발의 형태를 봐봐. 이재명한테 반하는 짓을 하면 가발이든 뭐든 탈탈 털리는 거야. 살짝 바람이 불어서 옆머리랑 뒷머리까지 뜬 것 봐. 이거는 300% 가발입니다. 한동훈처럼 이렇게 신경이라도 쓰고 좀 비싼 가발을 쓰든가. 동네 싸구려 가발 같아. 황뚜껑이지 황뚜껑. 부분 가발로 좀 자연스럽게 가발을 쓰든가. 통가발을 쓰냐 한동훈처럼. 너무 싸구려야. 인터넷 황뚜껑이 민주당 이재명을 돌려서 깔려고 압박하려고 한 글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반박하는 글이야. 당분간 정치 이야기는 삼가려 했지만 정치인이 무슨 정치 이야기를 삼가. 민주당은 즉각 야권 연석회의에 화답해야 한다. 왜? 그거 법에 써있어? 황운하 씨 경찰 출신인데 법을 모르세요? 민주당이 조국이 요청하면은 따라야 된다. 야권 연석회의에 화답해야 된다. 법 있어요? 계약 썼어요? 반장을 노리시다. 조국신당의 원내대표 정치인이 정치 이야기를 삼가려 했대.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22대 국회의 야권 192석 전체를 대표해서 대통령을 만나래. 네가 뭔데? 아니 고작 12석까지 170석 이상을 가진 민주당 거대 야당 대표한테 일해라 절해라냐? 야권에 조국 신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가 뭔데 야권 대빵인 것처럼 가는 거야? 모든 야당의 의견을 모아서 주장한 것인가? 아니 모든 야당 의견 모으지도 않고 지가 무슨 대빵 노릇을 하려고 그래.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2022년부터 만남을 주장해서 성사된 일인데 지가 뭔데 야권 연석회의를 하래. 3번 연석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에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연석회를 주장하려면 야권 의견 수렴을 한 후에 니네들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지가 대빵으로 이재명한테 제안을 하거나 이러면 몰라. 4번 조국혁신당이 철저히 연대해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철저히 연대를 해야 된다는데 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만으로도 자체적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151석 이상인데 왜 굳이 너네들한테 물어보고 연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 다른 야당과 조국신당의 차이는 무엇인가? 다른 야당을 무시하지 마라. 12명의 의원 가지고 있는 조국 신당도 어차피 교섭단체도 아닌들이 하찮은 애들이 왜 자꾸 이재명 민주당을 압박을 하니. 5번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는 최선의 방법이래. 그게 총선의 민의는 민주당한테 과반 이상의 175석을 만들어준 게 민중들의 뜻인데 친애들이야 소설을 쓰고 조국 신당에 있는 대변인 김보엽도 징징대고 이상한 애들만 다 모아놨어. 6번 조국 대표가 민주당의 맏형 역할을 하라고 제안하는 거 아닌가? 지가 뭔데 이재명 민주당 보고 맏형을 해라 마라 제안을 해. 니들이 뭔데 요거 하나로 다 제압이 가능한 논리구만. 아니 니 얘들 뭔데? 이러면은 얘들 이제 어버버 되겠다. 야. 조국 대표가 하라 하면 맏형이 되는 거냐? 정당은 각자 정치 철학이 있고 당원이 존재하는데 무턱대고 맏형 노릇을 네가 맏형 맡아라 이러냐? 맏형이 너가 둘째 동생 셋째 동생 해라 이러는 게 당연한 건데 순리상 동생들이 네가 맏형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야 조국 신당애들은. 네가 맏형 해 명령조로. 조폭 밑에 애들이 야 네가 보수해 네가 오야봉 해 이게 말이 되니? 오야봉이 너 여기 조직 짱 맡아 여기 짱 맡아 이렇게 지령을 해줘야지. 코미디야. 조국 애들 볼수록 적대감에서 코믹 버전으로 가고 있어요. 7번 국내 지지는 매우 전략적이라는 사실이다. 선거 자체가 전략과 전술로 이뤄진다. 조국신당은 전략 없이 국민이 선택한 거 아니다. 단 한 명의 지지도 소중히 생각하라. 아니 국민의 지지가 너네 불쌍하다고 징징대가지고 그냥 찍어준 거야. 무슨 전략이야. 니들이 뭔데 조국이 가족이 멸문지화 당했다고 불쌍하다고 징징대가지고 그냥 찍어준 거야. 불쌍해서 무슨 전략적으로 너희들을 찍어줬다고. 이때는 유권자들을 굉장히 과대평가하시네. 8번 175석이 된 것은 조국혁신당의 출연 때문에 가능했대요. 아이고야 아 210석 이상 될 수 있었는데 175석 된 거는 너네 애들의 출연 때문에 맞긴 맞아. 30석 이상 날라갔거든. 조국과 문재인이 설치는 바람에. 억지가 과하다. 조국 신당이 없었으면 200석도 넘었을 것이란 주장이 지배적이다. 조국 신당의 입장이 자꾸 민주당에 붙어서 정치하려 하는데. 9번 차기 대권을 위해서 벌써부터 견제 전략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더 큰 오산이다. 조국 신당을 견제하려고 이러는 거래. 이들이 뭔데 견제를 해. 12석 가지고 12석 가진 정당이 대통령 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조국 대표께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메이킹 그만하고 정치를 보여주세요. 국민은 조국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쇼쇼쇼 이제 그만. 모질이 애들이 바보들의 행진하는 거 너무 재밌다. 나 스트레스 발산되고 훌륭한 애들이야. 그냥 얘들 방치해놓자. 방치만 해놔도 코미디를 연발하고 있다. 굿찌개들하고 댓글로 싸울 때 왜?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만 계속 쓰면은 우리가 다 이겨. 모든 논리 다 싹 제압 가능. 니들이 뭔데? 너 못해? 요거 하나면은 천하무적의 전투력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된다. 아주 좋아.